국고보조금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라진 게 뭐냐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소위 정치단체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데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네,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단체겠죠. 아. 그럼 그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돈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게 지원된 돈을 뺏어서 재복구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는 예. 약자를 위한 돈을 뺏어서 수혜를 당한 약자에게 지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예.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자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약자끼리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이 공무원들의 머리가 네.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글쎄 말이에요. 아니면 다 예비비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 예비비가 다 있을 거예요. 재난 대비 재원은 충분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대책 목적 예비비랑 일반 예비비를 합치면 4조 6천억이에요. 이것만 5조 6천억이에요. 각 부처 재난대책비가 3,790억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내년 예산을 끌었을 수 있어요. 이게 1조 5천억이에요. 네. 제가 볼 땐 적어도 10조 이상을 투자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하기 싫어서 제가 볼 때는 입건법 카르텔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 싹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입건 카르텔의 실체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건 카르텔은요. 네. 입건과 부패 카르텔이면 네. 사법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조치가 돼야 돼요. 자기들이 확인했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341억 정도가 확인했다고 얘기해요. 예.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 341억을 여기다 투자하면 무슨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추경 편성해야죠. 왜냐하면 추경 편성 세 번 정도 한 적이 우리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게 언제였었냐면 매미 그러니까 네. 저기 태풍 루사 2002년 예. 2003년 매미 예. 2006년 에위니아라고 하는데 예. 추경을 4조, 3조, 2조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이게 또 다 보면 진보 정권 시절이에요. DJ랑 예.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걸 장마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네. 기후 변화비라고 얘기를 해요. 기후 위기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이권 재난 카르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사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아니 사후 대책이란 무슨 의미가 사람 다 죽고 나서 재산 피해 다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청 이번에 보호 공사하면서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청 청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파리 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또. 동기래요. 또 서울대 법대? 동기래요. 아, 지겨워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카르텔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감들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꼼꼼하게 그 일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연줄 문화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면 그렇죠. 문제 핵심은 거기를 짚어야죠. 근데 그건 전혀 안 짚고 있는 상황이니까 난감하죠. 그래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와 고통과 압박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매년이요, 매년. 작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럼 이대로 가서 이권 카르텔 탓만 하면 내년이라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목줄을 걸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냥 몸보신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일이 터지면 나는 수사 대상이야. 그럴 바엔 리스크 회피의 가장 좋은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를 해서 행복청 같은 경우도 공사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야, 무사한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사한 일로 가게 되면 누가 피해보느냐? 국민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공직사회를 지금 착살내고 있는 거예요.